블랙의 공격. 10번 강력한 킥 성공입니다. 성공. 9번 수비진을 뚫고 트라이에 성공합니다. 암호인가? 10번은 뭐고 9번은 뭐지? 오구오구 릴라 잘 모르겠죠요? 럭비 포지션을 알면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지. 번호가 포지션을 뜻하는 거야? 럭비는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 등번호가 고정되거든. 그 많은 번호를 어떻게 외운담? 에이 15번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늘은 럭비 포지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럭비의 세계! 고고고! 럭비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포워드와 백스로. 오, 두 가지! 두 가지는 외울 수 있지! 럭비는 포워드 8명, 백스 7명이 한 팀이야. 포워드에게는 1부터 8번의 등번호가 주어지고 백스에겐 9부터 15번의 등번호가 주어져. 아하! 쉽네! 그러면 각 포지션을 자세히 알아볼까? 열나 좋아! 우선 가장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포워드. 그 중에서도 프론트 로우에는 1번과 3번의 프로, 그리고 2번인 후커가 있지. 오! 맨 앞이면 다들 파워가 세야겠구만! 맞아! 프롭은 주로 몸을 부딪히며 공을 따내거나 후커와 함께 상대방을 밀어내야 해. 그리고 후커는 스크럼에서 첫 라인의 중앙 선수이고 라인 아웃에서 공을 던지는 역할도 해. 오호, 그렇구나! 프론트 다음은 미들인가? 아니, 프론트 다음은 세컨드야. 세컨드 로우엔 4번과 5번인 로크가 있는데 스크럼을 지탱하고 라인 아웃에서 후커가 던진 공을 잡는 역할을 해. 그러면 키가 엄청 커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로크들은 거의 팀의 최장신인 경우가 많고 점프력도 좋아. 그럼 그 다음 포지션은 썰드겠네? 썰드! 땡! 백로우라고 부르지롱. 여기엔 6번과 7번인 플랭커와 8번인 넘버 8이 있어. 넘버 8?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맞아! 넘버 8은 플랭커 사이에 위치하면서 포워드의 리더 역할을 담당해. 스크럼 뒤에서 공을 받아내 연결하거나 직접 돌파하기도 하지. 오, 멋진데? 그러면 플랭커는 뭐를 하는 거야? 상대방 백스에게 태클하며 공격을 차단하는 수비수 역할이지. 지금까지는 포워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백스를 알아볼까? 처음에 얘기한 그 백스? 응, 백스라 하면 후방에서 수비를 담당하는 포지션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럭비에서 백스는 주로 공격 담당이야. 그 중에 9번은 스크럼 하프라고 부르고 10번은 스탠드 오프라고 해. 9번 스크럼 하프는 백스랑 포워드 사이에서 공격 방향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아 럭비 시합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10번 스탠드 오프 또한 팀의 전술 운용을 결정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이야. 팀에서 키커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킥 실력도 우수해야 해. 오호! 멋지다! 킥킥킥! 다음 포지션은 3쿼터백이야. 12번, 13번인 센터랑 11번, 14번의 윙이 있어. 센터랑 윙? 몸체와 날개인가? 그래, 센터는 행동대장으로 백스의 중앙에서 태클을 많이 하고 직접 라인을 돌파하기도 해. 윙은 말 그대로 양 사이드로 나누어져 공격을 주력으로 하는 팀의 주 득점원이지. 그럼 태클도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윙 포지션은 스피드도 빨라야 하지만 그걸 이겨낼 만한 파워가 필수야. 맨 뒤에서 플레이를 지켜보는 저 포지션은 뭐야? 그건 바로 럭비 포지션의 마지막인 15번 풀백. 백스 라인의 가장 뒤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담당해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고 볼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지. 우와, 멋지다! 등번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이야! 럭비는 알면 알수록 재밌다고! 완전 럭며든다! 그럼 우리도 포지션에 맞춰서 연습해볼까? 좋아, 좋아! 재미있게 연습하다 오렴!